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이번에는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1547번이고, 이제 1545번하고 비슷한데, 연한 레몬색이 빠지고, 파스텔 민트 그린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린 느낌을 조금 더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색감 자체는 그냥 전체적으로 1545하고 비슷한데, 레몬색이 빠지고 그린이 약간 강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린이 완전 초록색 아니고 여기 이렇게 살짝 보이는 민트 그린 있잖아요. 예, 그게 추가가 돼서 부담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쥐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 녹색이라고 해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컬러는 아니고 오히려 차분하면서 산뜻한 느낌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컬러에 요 이태리 요실 있잖아요. 약간 뽀글뽀글한 실. 예, 이 실을 넣었습니다. 예, 요 실이 들어갔는데 요런 분위기. 그러니까 색감 자체는 거의 같은데, 이제 실이, 얘는 그냥 매끈한 느낌이고, 얘는 이렇게 뽀글뽀글한 게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실입니다. 그러니까 색감 자체는 제가 볼 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냥 요런 게 좋으냐, 아니면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좋으냐, 그걸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껍게 뜨고 싶다 하시면 두 개를 합쳐서 두보를 같이 뜨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제 두보를 같이 뜬다고 하면 9mm에서 10m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6mm 실인데 약간 가늘게 감긴 6mm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5.5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굵은 센존이고요. 연한 레몬색, 연한 노란색에 실버 반짝이가 같이 꼬여 있는 실입니다. 네, 연한 뭐 레몬색이랄까 연한 노란색에 실버 반짝이가 같이 꼬여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아예 들어가서 같이 꼬임이 들어간 실이에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컬러를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